이유진 선생님께 레슨 받고 있는 연인우라고 합니다. IFBB 프로 이유진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원래 맨몸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예. 한 4년 정도 턱걸이, 예.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다가, 웨이트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네, 근육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피지크 종목으로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작은 두상? 그리고 얇은 허리는 되게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가끔 유튜브 댓글에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리치료를 하고 막 몸이 더안 좋아졌다.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레슨 받으면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제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은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등수 받고 싶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재밌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빌딩 대회는 이제 요번에 첫 출전이고요. 예. 유튜버 힘큐님한테 배운 제자로 이제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간 거는 일단 뭐 5년 차? 보디빌딩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 힘큐님은 이제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셨고, 저는 거기에 그냥 하란 대로 그냥 다 했을 뿐, 뭐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최선을 다할 뿐인 것 같습니다. 등 백포징이 좀 자신 있는 것 호면부에서. 같습니다. 네, 첫 출전이라고 뭐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냥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왔으니까 그냥 무대에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차짐에서 근무 중인 박성대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오신 겁니까?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 대회고 준비는 네 번째. 처음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준비만. 센 분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매스컴에 타기도 했고 그러고 좀 이제 기존에 마이너스 65를 뛰었는데 항상 마이너스 70을 뛰고 싶은 열망이 컸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70을 꼭 뛰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조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몸에 이런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깨, 가슴, 팔. 어깨, 가슴, 팔. 네. 목표로 하는 선수로는 오아람 선수랑 백제이 선수 이두분 좋아합니다. 뭐 나중에는 뭐 시간이 걸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분들과 좀 나란히 하는 정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언젠간? 네. 조만간. 조만간, 예. 대전 넘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운동 3년 차 25살 송건호라고 합니다. 3년 네, 차. 3년 지금. 키는 183.3이고 클래식 피지크 클래스 C랑 보디빌딩 플러스 80kg 출전합니다. 플러스 80kg 내추럴 선수들을 보기 드문데 혹시 시합 예상 체중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공복 82kg 정도 나가고 있는데 예. 남은 기간 동안 한 81kg 정도 맞춰서 로딩까지 다 된다고 하면 한 83kg, 82kg 정도로 출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작년, 네, 예. 올해가 이제 두 번째 시즌입니다. 기존까지는 독학으로 혼자 운동하다가 요 최근 2주 전에 이제 사과 코치님, 이준호 코치님 만나서 이제 네. 같이 운동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하체고, 작년에도 사실 스포엑스 내추럴 챔피언십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체급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랑프리전에서 조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비어 보이는 곳이 많아서 아쉽게 그랑프리까지는 가진 못했는데 1년 동안 엄청 노력해서 최대한 디테일도 잡고 비어 보이는 것도 찾아서 어느 정도 보완도 완료돼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